이름은 옥년이라 하옵니다. 시집 온 이듬해에 제아들을 여의고 지금은 열로 한 신호 한 분을 모시고 있사옵니다. 그러시다 하더라도 앞길이 창창한 젊음이온데 어찌 이런 산 속에서 그대로 저 나그네 예.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. 청이라뇨?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 냈사옵고 한 가지 말씀을 여쭐까 하옵는데 무슨 말씀이신지? 소녀는 어제로서 지하비의 3년상을 벗었습니다. 만일 가시는 길에 피해가 안 되신다면 저를 데려가 주실 수는 없을는지요. 예? 어려우신 부탁일까요? 아, 정말. 그럼 데려가 주시는 겁니까? 원하신다면 평생이라도. 고맙습니다. 그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떠납시다. 그런데 한 가지 치러야 할 일이 있어. 무슨 일이온데? 저희 어머님께서 병환 중에 계십니다. 속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치료하는 길은 단 한 가지. 방금 죽은 사람의 시체에 간을 빼내서 하나만 과먹으면. 예? 뭐라고요? 그동안 그럭저럭 미루다가 구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. 오늘 밤 그거 하나를 어떻게 구해드린다면 당장 떠나도 여한이 없겠습니다.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? 아니, 그거야 어렵지 않소만은 방금 죽은 시체가 어디 있는 왜 없어? 얼마든지 있다. 얼마든지 있어. 적대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사람을 요절내는데 흡기는 왜 없어? 왜? 지금 오늘 밤 네 간을 빼먹었으면은 딱 좋겠다만 며느리가 불쌍해서 그냥 놔둔다. 어서 이 칼을 가지고 가서 며느리와 같이 약을 구해가지고 와. 어서 받지 못해. 어서요. 뭘 하십니까?
어서 일을 치르고 가셔야죠.